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A 사건을 보도한 MBC 기자가 이 사건과 관련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어. 자, 보도가 힘들었는데 윗선에서 보도를 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채널 A 기자에게 최경환 전 부총리 투자 의혹을 제보한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 측도 보도 직후에 MBC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드러나 채널A 사건 보도를 두고 MBC 간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기자가 이것도 문제가 있다, 보도가 힘들다고 했는데 자, 윗선에서 그 보도 간부가 보도해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위에 있는 간부가 무리가 있더라도 그렇게 보도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여서 밑에 있는 사람이 보도가 힘들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시에 따랐다라고 설명을 한 것이어서 이게 의도적으로 MBC가 이 무리한 왜곡 보도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5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 6단독 재판에 채널A 사건을 보도한 MBC 기자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당시 법정에 있었던 사람들에 따르면 MBC 기자는 보도 배경을 등을 묻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질문에 신라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뒤에 최경환 전 부총리 관련 보도가 어렵다고 했는데 윗선에서 보도를 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합니다. 자, 이 MBC 기자는 그동안 채널A 건과 관련해서 이 말하자면 검은 유착이라고 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 당시 그 검사장이었죠.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의 이동재 기자가 유착해서 감옥에 있는 이철 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자, 유수민에게 불리한 증거를 해라, 이렇게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채널A 기자에게는 이 강요 미수 혐의로 적용받았고,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는 자, 이게 이 건과 관련해서 자, 이 유착했다라고 조사를 했지만 결국은 검찰 내에서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이 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꾸로 MBC 보도가 문제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 건과 별개로 이게 최경환 전 부총리가 신라젠에게 65억 원을 투자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게 무리가 있다, MBC 기자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윗선에서 보도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전 대표 측도, 그러니까 이철 전 대표 측도 해당 보도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MBC 기자는 보도 후에 이전 대표 측 팀장이 보도에 대해서 격렬하게 항의했다면서 특히 특종의 공은 기자가 갖고 제보자들은 그에 대한 위험만 부담한다는 취지로 항의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이전 대표 측, 그러니까 이철 인베스트먼트 대표 측은 이렇게 말합니다. MBC의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한 뒤에 보도해야 한다고 별표까지 쳐서 강조했지만 그런 과정이 없이 보도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2020년 4월 달에 최경환 전 부총리가 신라젠에 65억 원을 투자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최경환 전 부총리는 사실 무근이라면서 이 내용을 MBC에 알린 이철 전 대표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대표로부터 최경환 전 부총리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지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부정 의혹에만 관심을 보였다는 당시 여권 주장의 증거로 활용이 됐던 것입니다. 만약에 최경환 전 부총리에 대한 무리한 보도가 사실이라면 MBC 간부의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MBC 기자는 최경환 전 부총리 의혹과 관련해서 처음에 보도할 생각이 없었던 것은 맞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술했다고 알려진 내용 중 맞는 부분도 있고 전혀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MBC 기자는 최경환 전 부총리 관련해서 보도할 생각이 없었는데 중간에 이런 제보를 받고 어제 보도를 했는데 자, 이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했는데 MBC 간부가 그렇게 밀어붙였다 하는 것은 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최경환이든 또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이 한동훈 검사장이든 자, 여권 인사들에 대해서 무조건 밀어붙여서 보도를 하자 하고 보자, 이런 것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기자도 자,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윗선에 있는 데스크가
그렇게 보도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같은 회사에 있기 때문에 자기 간부를 보호하려고 잘 모르겠다든지 뭐 그런 보도하게 된 경위가 뭐 불투명하다든지 뭐 이렇게 돼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딱 법정에 나와서 자기 방송이 어려운데 윗선에서 그렇게 지시를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아주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채널 A 사건 보도했던 MBC 기자가 지금 보도 간부의 태도가 문제 있다. 나가 잘못이 없는데 간부가 억지로 시켰다. 그래서 책임은 간부에 있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보여서 MBC에서도 뭔가 안에 균열이 있는 것 아닌가를 동시에 느끼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지금 뭔가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MBC에도 이제 그동안 보도했던 부분에 대해서 책임론이 불거지니까, 당시 현장에 있던 기자는 나는 그걸 보도 안 하려고 했는데 간부가 시켰다 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 간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차경환 전 부총리가 신라젠에 65억 투자한 거 사실이 없는데, 그거 어떻게 그런 제보를 듣고 이렇게 간부가 그렇게 밀어붙였다 하는 것은, 지금 MBC 보도의 무리함, MBC 보도의 이 왜곡 또 조작, 이런 그 시스템이 어떻는지를 볼수 있는 대목이어서,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판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기자가 윗선의 지시로 그렇게 하는 수 없이 보도했다라고 실토한 셈이어서, 이 MBC 내부에도 이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가 장악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도 지금 정권 교체 이후에 균열이 아닌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대목도 함께 읽혀지는 것입니다. MBC 보도에 지금 문제가 많다는 것을 많이 알려졌는데, 이 밑에 있는 기자까지도 윗선 지시로 했다라고 실토를 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 대목입니다.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사태 추이를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성창겸 TV였습니다.